비트 컴퓨터인데요. 오늘 시장뿐 아니라 최근 연일 좀 시장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견조한 7월 7일 같은 게 7% 급등을 했었고요. 비트 컴퓨터 좀 할 얘기가 좀 꽤 있겠어요. 네. 네. 정부에서 재택 의료센터 도입 검토 관련 소식으로 관련주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고령층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양이라든지 돌봄,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좀 마련을 하려는 좀 목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요. 네.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에 취약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비내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굉장히 많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과거에도 뭔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요. 근데 이번에는 이런 조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더욱더 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또한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 간의 어떤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 컴퓨터의 경우가 오늘장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특히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IT 컴퓨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가 오늘장 강한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좀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긴 했었지만은 만약에 코로나 종결 이후에도 고령 사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의료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역시나 급등세를 좀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자 비트 컴퓨터 의료 정책 어떤 이슈 이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모멘텀 또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. 최근 좀 섹터 흐름 좀 볼까요? 네. 네, 일단은 지금 비트컴퓨터도 그렇고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워낙에 커지고 있는 장세입니다. 네. 오늘 장중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20% 가까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도 하지만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였다라는 맞아요. 점도 좀 볼 수 네.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렇게 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소식을 인해서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만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지금 일단 비트컴퓨터의 경우가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밀려내려온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기보다도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워낙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좀 반응을 보였었고 또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보다도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약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. 다만 그래도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지지 라인도 형성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11,200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이렇게 주가 추세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